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정은혜입니다. 탁 트인 바다와 그 위에 떠있는 배. 이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낭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이경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를 만드신다고요? 어떤 네. 배를 만드시는 거예요? 목조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조 선박은 어떤 배인가요? 저희가 아는 나무 같은 나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배를 가지고 작은 배도 만들고 큰 배도 만들고 만들 수 있는 배들은 나무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나무 동동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동동배도 있고 뭐 실제 타는 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어떤 모양인지 너무나 궁금한데 네. 살짝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제가 나무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자체가 네. 나무는 일단 다루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배들은 진짜 나무로 웬만큼 다 구현이 가능해요. 정말요? 네네. 경진 씨만 가능한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통나무로 네네.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아니, 저만 가능한 건 아니고 조금만 배우면 배우고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다고 하셨죠? 저도 처음에 가구를 먼저 만들다가 나무 가구를 만들다가 올리버 선박 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만드는 걸 보니까 그 나름 배에 대한 매력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고 싶다. 이 생각으로 같이 졸업한 친구들하고 같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선박학교라는 거 저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네. 그 선박학교를 어떻게 하다가 가시게 된 건지. 일단 와이프가 제가 회사 생활을 조금 힘들겠어요. 힘들겠다기보다 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다는 거를 옆에서 보고 계셨을 때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배를 만드는 학교가 있는데 나무 만지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런 걸로 해서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이제 그 학교에 대한 분위기랑 거기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땠는데요, 분위기가? 일단 제가 좀 사회 많이 찌들려 있었는지 몰라도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열정을 쏟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에 제가 좀 매료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조 선박을 하나 만드는데 네네.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첫 배 만드는 거는 거의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이요? 네. 아, 생각보다 짧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너무 큰 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저는 생각보다 짧지 않나 싶은데 어떤 크기가 보통 1년인 거죠? 저희가 처음 만든 배가 이제 10m짜리 버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요? 네네. 그 정도는 한 1년이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배는 부피 면적당 크니까 한 15m라고 해도 이제는 부피가 더 많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한 15m 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게 제작 과정이 또 궁금한데 네네. 정말 생소한 분야라서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제작 과정은 배는 이렇게 모양대로 그대로 짓는 게 아니라 네. 배를 뒤집어서 지어요. 정말요? 네. 그거 처음 알았어요. 네, 배를 이렇게 뒤집어서.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들기 편하라고? 아, 만들기 편하라고? 네, 왜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맞죠. 뒤집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를 만들고 밑에 게 다 만들어지면 그걸 뒤집어요. 다시 뒤집어서. 그때 이제 행사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배를 뒤집을 때 이제 안전하게 이제 띄워져라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중간 한번 그 고사 같은 거
또 지내고. 아 정말요? 네. 어, 다른 나라 보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배를 띄운다거나 할 때 축제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저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번 중간고사 지내고 다 만들고 또 한 번 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그렇죠. 거의. 외국이나 이런데.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여자 이름을 짓거든요. 배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소중하게 다루라고. 아 배도 이름이 다 있군요. 그래서 뭐 샴페인 같은 걸 깨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우와. 그때 뭐 다양한 축제들도 하고. 그 목조 선박 제작 과정이 더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뒤집어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조금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를 뒤집었으니까 배를 이렇게 다시 뒤집는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뒤집다가 그렇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배가 부서지거나 네. 네. 그게 계획을 엄청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배가 잘 뒤집어지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게 진짜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뒤집어지고 나면 이제 집 밑에 기반이 다져진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올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전기선 들어가는 거 전기하고 물 들어가는 물관 뭐 이런 것들 똑같이 생각하고 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밑에 배만 만들어 아니 밑에 이걸 선체라고 하거든요. 선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에는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첫 배를 만드셨을 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첫 배는 무조건 기억이 나죠. 그래서 가슴 속에 깊게 새겨놨어요. 아, 이렇게 처음에 만드실 때 생각보다 힘들다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판매되는 배를 만들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낮에 일한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표현하는 건 그거밖에 없고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첫 배 이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첫 배가 시투스라고 네. 이제 그 물고기 자리를 영어로 시투스라고 하거든요. 아. 고래 자리. 그래서 이 배가 이 포세이돈이 이제 그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 배 물 쪽에서도 이제 여자의 신 이름이 시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또 고래를 참 좋아해서. 그럼 경진 씨 어릴 때 영도에서 배와 관련된 기억이나 추억이 있을까요? 태어날 길에 섬 욕지도에서 태어났는데 네. 저는 실제적으로 배를 많이 탔어요. 조그만 나룻배도 타고 그래요? 이제 섬에서 나올 적에는 이제 큰 배를 타고 여객선 들어오고 영도에 있을 때도 예전에 영도에 있을 때 영도에서 자갈치를 갈 적에는 이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었어요. 뭐 다리가 있었는데도 배를 타고 나가고 이런 그 배를 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따뜻하고 재밌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예전에 버스 막 타 있는 그런 느낌처럼 배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그 경치를 보면서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많아요. 그리고 영도가 조선소 그때 한진중공업도 있고 여러 개 중공업 있을 때는 누구든지 뭘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계속 보고 그 제조업을 인해서 실제적으로 배가 만들어져서 타고 그런 어렸을 때 경험, 추억들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다른 네. 걸로 좀 재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 하겠어요.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그럼 팀원분들과 배 만드는 공간은 어떻게 꾸리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처음 영도에 들어오게 됐던 좀 편하게 들어왔던 것 자체가 영도구청에서 이제 도시재생 이 사업을 해서 네. 빈집 줄게 살러올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내어줄 테니까 좀 기획을 하거나 좀 재밌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영도의 첫 발을 디딘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만드니까 조그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게 돼서 이 공간 자체를 무료로 이제 5년간 무상임대를 받았거든요. 이 마을 자체가 이제 봉산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봉산 마을에 이제 사람들 주민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 주민들처럼 거의 들어와서 새 마을 지도자 협의회 총무도 맡고 있거든요. 우와, 하고 계신 게 많으시네요. 네, 여기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하면서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영도에서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베네치아 가면은 배를 타는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쁜 배를 경주 씨가 만든 배를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배를 그걸 내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배를 이제 저희가 월러스라는 배인데 이제 영도를 모티브로 삼아서 영도에 보면 배가 다 보시면 터그보트라는 게 있어요. 예인선. 큰 배가 들어오면 끌고 가는 배거든요. 네. 그걸 모티브로 좀 예쁘게 해서 디자인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역항이에요. 큰 배들이 다니지 레저 배들이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리양에 그 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도 하리양. 그래서 거기 풀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을 태우고 좀 다니고 하는 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군요. 네, 경진 씨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배를 제작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저희밖에 없거든요. 나무로 만드는 배는. 그래서 저랑 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도에서 그런 친구들이 늘어나서 여러 명이서 어떤 배를 만들까 고민도 하고 예쁜 배도 만들까 그리고 이 배 자체가 내가 일한 것 자체가 수익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이게 일자리가 되고 네. 그리고 이 일자리가 된 걸 가지고 부흥도 되고 관광객도 오고 영도의 부흥을 한번 일으키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진 씨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언젠가는 꼭 저도 그 배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과 사랑에 담긴 배니까 아무래도 타는 사람들은 더 즐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꿈과 열정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